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포동입니다. 오늘은 골드2 3일차 마실 거예요. 제가 해설 때문에 중간에 일정이 안 나가지고 게임을 좀 못했는데, 오늘 좀 밤에 이제 해설하고 집에 와가지고 잠깐 좀 하고, 좀몇판좀 해보고, 내일 이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빨리 갑시다. 대회 해설하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은 파동이는 막을 수 없다. 그냥 노잼으로 1등 빡빡하면서 후딱후딱 달려갈게요. 아, 챔피언. 아이,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아. 무난한 거대한 전설이 같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점수 한번 올려볼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오래 못한 이유가 너무 텐션을 높여서 가져가니까 좀 금방 지쳐. 그냥 좀 잔잔하게 해볼게요, 잔잔하게. 트위치의 마지막이다. 한번 잠가봐. 어! 얘는 가! 몰라, 씨. 아, 이걸 어떻게 참냐고. 어? 이게 나오는데 참아?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카노이가 이걸 참는다고? 어씨, 해가 서쪽에서 뜰 소리. 충격력 버스테틱. 아, 이게, 그러니까 입양을 좀 고쳐야 돼, 진짜. 아니.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겠는진 알겠거든? 근데 이게 그내몸 안에 흐르는 예능과 열정이 참을 수 없게 플레이가 되네, 뭔가. 이거를 한번 땡겨가지고 구인수 스태틱 2-2에 완성됐다? 이거 못 막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니까 너무 예능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괜찮은 게 충격요법 스태틱 2개라 구인수까지 징크스 속사포 받으면은 이거 거의 8렙까지는 프리패스 될것 같은데? 좀 집중하면 좋은 거는, 좀, 그걸 엄청 선수들이 잘하더라고요. 그, 메인 캐리한테, 챔피언한테 아이템 넣기 전에, 그 짬통으로 활용하면서 그 플레이가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스무스하더라고. 그런 걸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각성한 파동이 다릅니다. 이거는 차라리 슬큰지를 먹어서, 이거, 양각이라기보다는 빠르게 나르기 성좀 괜찮은데? 후반 쪽에 펜타킬, 일단 스태틱 두 개, 구인, 스태틱 두개쪽 활용한다고 하면 어렵네. 펑크랑 춘꾼을 봤고요. 일단, 크라운 가드는 질것 같으면 넣자. 굳이 안질것 같으면 안 넣어도 될것 같아. 아니, 좀 솔직히 좀 배우는 게 많아. 너무 쓰릴 때, 좀, 텐을,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안 해가지고. 부족한 게 많죠. 그러니까 스태틱 두 개를 속사포로 일단 공속이 높은 활용하는 방법이나 뭐 디스코 팝 디스코 아니야 디스코 팝이라 하이퍼 팝 쪽이나 소나나 그런 쪽 활용하면 될 듯. 포를 집어넣어서 써버릴게요. 그러니까 전에 내 플레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서 구인수 만들어서 스태틱 활용하거나 그러거든. 아니 달라진 나는 이제 그렇게 플레이하지 않아. 좀 이런 제가 여러분 낯설거나 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저도 저라는 사실 아시죠? 그냥 제재 쪽 가져가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 좋을 듯? 그 루시안한테 쓰는 게 가장 좋을 듯? 홀로그램 헤드라이너를 복사시켜서 하이퍼팝 쪽으로 스태틱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천군만마에서 자리 늘려서 시너지 늘려가지고 재즈 넣으면서 스태틱으로 활용할까? 예능 선언. 고펠레. 고펠레 또 예능 선언. 실패하면 예능! 성공하면 유튜브가 아닙니까? 못 참아요. 누나 넣자. 아,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 힘파워로도 우승할 자신이 좀 있어. 내가 자신 있어. 이거 2판 포인트 속사포 그거 빨리 나와줘가지고 아펠이랑 좀 센나 쪽이랑 거기다 스태틱 하나씩 넣고 빌드업 하는 거를 좀 내가 원하고 있거든. 그것만 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사료 진짜 세네. 이거는 약간 메이킹 해볼게. 이거 하나 바꾸고요. 한 번만 이래. 세나? 바드에 스태틱 넣고 가는 거안 좋은데. 아, 쓰다, 일단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뉴 메타야. 충격요법, 천군만마 플레이. 이거 못 막아요.
와 이걸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딱 뺏겼어야. 아니면 넣어주면 괜찮은 건 좀 KDA 쪽 섞어주고 싶은데 이대로 갑시다. 이거 랩업 타이밍만 잘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나중에 가면 리븐 같은 거 좀 이기기 힘들 수 있거든요. 채찍이 광역딜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은 리븐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좀 열어두면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세트 같은 것도 가져가면서 나중에 탱 대비하고. 좋아 좋아 확실히 점점 어쨌든 게임 플레이할수록 잘해지겠죠? 괜찮아. 오우 케이틀리 이건 못 참아. 이건 빼줘야 돼. 미안하지만 레드도 찾았고. 어우 BF 하나 나왔어. 살짝만 리롤을 치자. 이거는 지금 현재 페어가 많아서 리롤 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적당한데요? 전역값 좀 만들고 싶은데 가격이 안 나오니까 라이라 하나 만들게요. 아 이게 피통이 낮아서 나중에 카서스가 좀 까다로울 수 있긴 하겠다. 삼성 올라프를 어쨌든 다굴 하면은 그렇지 이를 잘 친 것 같아. 사투르도 하나 받고 싶긴 한데 아 저 어렵네. 여기서 나 레벨업 좀 빨리 달리고 싶거든. 균형 예산 먹을까? 근데 전투 덱 파워가 총력력 보청 꽃만마? 협력은 아니잖아. 캐틀 먹는다고 쳐더라도 야! 보석력 꽃으로 부족한데? 야! 야! 근데 이거는 딜을 안 챙겨놓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피백 유지했으니까 쬐가지고 레벨업 한다고 생각하자. 근데 이게 이즈리얼한테 좀 취약하거든? 이즈리얼을 진짜 조심해야 돼. 아 이거 받을게. 팔렉 타이밍 한번 땡겨서 헤드라이너를 아 바꿔서 찾아볼지 말지가 좀 고민되네. 아 펠도 하나도 안 나왔어. 리롤 좀 쳤는데 페이틀리 자연빵 너무 좋고요. 니코 드디어 나왔고요. 카이사 하나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카이사가 없네. 저 KDA 받아가지고 그래도 체력을 좀 늘리고 갈까? 아 근데 KDA가 아 이게 조금 그 배치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네. 와 여기도 큰일 났다. 복제기 두 개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에다가 좀 매서운데. 이거 운이 좋았던 거는 진짜 에코이성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것 같아. 그거 하나로 좀 잘 뻐기고 있는 기분. 중간에 확실히 리롤 치는 게 아 좋아요. 일단 모렐로 가가나 보고. 아닌데 모렐로는 이미 태블망 있는데 미포에서 좋고요. 한번 레벨 땡겨주고. 아 이거 쓰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가면 좀 세거든. 세트를 못 집어넣는 게 너무 하는데 이번 턴을 좀 그러니까 제드로 버틴다고 생각하고 좀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드를 헤드라이너 바꿔가지고 이속성 포만 쓰면서 버텨가지고 레벨업 기반을 좀 가져간다. 자크까지 넣어서 활용 가능하거든. 근데 하나 못 넣은 거는 난동꾼 하나 넣고 싶은데 못 넣어서 아쉽네. 아 그리고 일단 이건 이겼죠. 그리고 천군만마 그렇죠. 이때 버프가 됐었죠. 저저번 패치 때. 그래서 확실히 복구된 값어치를 좀 하는 것 같아. 스태틱 딜 봐. 미쳤잖아 캐틀세나. 아 이거 내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돼. 내가 나를 좀 못 믿는 것 같아. 어쨌든 캐리 챔피언한테 3템을 못 넣는 거는 엄청난 디메리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너지와 아이템과 여러가지 궁합으로 극복을 해봐야죠. 어! 루형! 루형 형이! 형이야! 몰라 나 파동맨 스태틱 못 잡아. 아씨 몰라. 되는 대로 가봅시다 여러분. 아 루션 너무 달지 지금 타이밍에. 잘 메꾸고 있잖아. 여긴 아직 특패 못 뽑았고요. 근데 특패 삼성 좀 조심하긴 해야 될 듯. 복제기 두 개거든. 나다다다다다다다 내가 봤을 때 헤드라이너 바꾸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충격력고, 천금만마, 보석력고 잘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봤을 땐 지금 템포 땡겨야 돼. 이거 재즈 들어가는 거 체력이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거 2점 진짜 많이 봤어 재즈 덕분에. 세라핀 아리 직스? 아니야 세라핀은 끝까지 안 가. 아리도 KDA를 나중에 뺄지 말지를 좀 고민을 중이거든요 아이템이.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을 안 만드는 이유가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나 싶어. 복원 하나만 들어간 원 챔피언? 크게 의미가 있을까? 아리가 복원 하나밖에 어차피 못 들어갈 텐데. 그래도 만드는 게 맞나? 리븐 이기나 혹시? CC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해불망 붙여놨고 바드도 있고. 아 조금 아쉽긴 하다. 확실히 화력이 살짝 모자라요. 아까 일단 가져갔고요. 헤드라이너는 자연방으로 뜨는 거에서 좀 교체를 노려보자. KD 아 이게 KD가 너무 아쉽다. 좀만 잘 떴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네. 아 스태틱 3개 충격요법은 어쨌든 점점 강화되는 중. 라운드가 지날수록. 그리고 카서스 궁에 한 번에 안 터지는 중. 카서스는 스태틱과 제대로 터지는 중. 무슨 벨이긴 하네요. 역시 이런 식으로도의 전략을 짤 수가 있긴 하네. 케이틀린 사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자리가 진짜 빡빡하네요. 이거 뭐 자리 뺄 자리가 없네 지금. 아이 거결을 넣을 챔피언이 없어. 어떡해. 거결 넣을 챔피언이 없어. 아리 두 개 확인. 진짜 풀템이 둘 다 들어가 있네. 어 이거 좀 레전드인데. 자 스태틱으로 피읍 없는 아리는 스태틱으로 스태틱 번개 딜로 처리 가능해. 잡았어. 남은 아리는 평타로 마무리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피로 골드를 모아서 좀만 기다리면 될 것 같거든. 아니 뭐 하다못해 진짜 루시안 2성 뜨거나 헤드라이너 좋은 걸로 바꾸면은 앞라인 조금 강화시키고 하면 바로 이길 수 있어. 나머지 정리가 진짜 빨라. 최종 보스 리븐을 하 이때 우르곡 같은 거 있으면은 바로 그냥 자자자자자자 해갖고 잡아버리는데. 세나도 일말에 사속사포에 미련이 있었는데 버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시간 지나면. 기습 자크 숭배? 기습 자크 내장? 자크로 우승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은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요. 뭐 잠깐 쓰는 입장에서는 약간 환영인 입장? 와 1라운드 2승 찍었네. 서로 죽여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서로 알아서 죽여라 느낌으로 가자. 아우 어려워 게임. 나도 게임 쉽게 가고 싶은데 쉽게 가기가 쉽지가 않네. 리븐이 이기려나 아리가 이기려나. 아리가 이기면 난 더 기분이 좋긴 한데 이기기 쉬우니까. 아리 삼성만 안 나온다면. 뭐야 이게. 이 왔다리 갔다리 대체 뭐하는 짓이야 이거. 개체수로 밀어붙이자. 너희들이 믿을 거는 그저 개체수 원툴이다. 챔피언이 많고 스태틱으로 짤 정리를 하면서 어쨌든 어마무시한 시너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켰거든. 그걸로 이겨야 돼. 아니 여기 상성이 내가 좀 좋아. 어? 이겼는데? 어? 오케이. 스태틱과 천금만마 포석요컷을 활용하면 1등 할 수 있다. 아 좋아요. 따봉.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